양산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진주입니다.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현대사회.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들 하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기 혹은 가볍게 운동하기 등 굉장히 활동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황산공원에서 아주 이색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힐링존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늘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들의 힐링을 책임져주는 황산공원. 이번에는 멍때리기 공간을 조성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낙동강 낙조 등 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물멍, 캠핑장 부근에 불을 보며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불멍, 그리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푸른잎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숲멍까지. 더욱 여유로워진 공간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모습들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확 트여 있는 시야에서 봄바람 맞으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멍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이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는 재미난 내용이 있는 책을 읽으면 더욱더 편리한 휴식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의 기운도 얻고 심신휴양까지 하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물멍을 하고 있으면 낙동강 낙조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산뜻한 봄바람까지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들고 와 독서를 하거나 혹은 즐겨 듣는 노래가 있으면 커피 한잔 하면은 이곳이 정말 지상낙원이지 않을까요? 물결에 마음이 빼앗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푸른 기운에 마음이 빼앗길 시간입니다. 바로 숲멍인데요. 숲멍은 선베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끼고 누워서 정말 자유로운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 옆 입합나무길 주차장 부근에 황산공원의 또 다른 공간인 황산 힐링숲. 이곳에서 숲멍을 즐길 수 있는데요. 14개의 선베드가 설치되어 있어 나른한 몸을 달랠 수 있습니다. 대황 참나무 아래에서 적당한 햇볕을 맞으며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이곳에서 일상에 재충전하는 건 어떠세요? 자연의 품에 있는 듯한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들어 잠이 솔솔 올 것 같습니다. 사실 멍 때리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불멍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산공원 캠핑장 인근에 미니 캠프파이어 존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불멍 타임 소개합니다. 하루에 두 번, 오후 4시와 8시에 진행되는 미니 캠프파이어 존은 정말 특별한 준비물 없이 손쉽게 불멍을 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을 예약하지 않아도, 화롯대가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불멍 타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게다가 간단한 간식거리인 고구마, 쫀디기, 마시멜로우 등 취식이 가능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으며 화구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주면 정말 깊은 생각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 황산공원을 전국 최고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강, 남이섬, 울산 태양강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이색 사업을 통해 황산공원이 힐링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1분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있는지 숲 그리고 불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 어떠세요? 오늘도 양산의 핫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뜨거운 소식을 가지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정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